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유어치어인 것 같아요. 예. 이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이 매콤한 등갈비찜이랑요. 또 보는 내내 제가 먹고 싶어서 군침을 삼키느라고 네. 아주 훈이 났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이 댄스 스포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네. 꼭 한번 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에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죠. 이 건강도 생각하고 여름도 더욱더 시원하게 보내실 거면 이 이열치열 더위타파법 어떠실까요? 한번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소연 리포터 덕분에 뭐 이열치열 방법도 알게 되고 아주 네. 건강한 여름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박근홍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저 멀리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로 와서 꾸준히 자기를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외모만 갈색 눈의 이방인일 뿐 우리나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엘백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동구에 위치한 한 중공업이었는데요. 엘백이라는 이름과 외국인이라는 것만 알 뿐 국적도 모르고 일하고 계신 부서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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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한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 엘백 씨 맞나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엘백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제가 여기서 그라인드 가는 곳에서 그 페인트 바르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모습에서 선한 인상이 묻어나오죠. 오늘의 주인공 엘백 씨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석유 탐사에 쓰는 특수한 배인 석유 시추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다들 거대한 시추선을 만들기 위해 이 무더운 여름 더위와 싸워가며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틈에 낯선 외국인 근로자, 아니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름없는 엘백 씨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더운 열기에도 아랑곳 않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익숙한 손놀림에 우리나라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한국어 온 지 1년 반 됐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생이었어요. 일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엘백 씨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2011년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데요. 엘백 씨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오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각종 까다로운 조건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40여 명의 합격생 중 한 명으로 선발이 돼서 여기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그래도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짝 여쭤봤습니다. 아, 힘든 거는 요즘 여름이어서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 긴팔도 입고 그 일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 접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일하는 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항상 웃으시네요. 그렇네. 우리나라 그 우리말 듣기 평가 시험에서 상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워왔고 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통역까지 자기가 소화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칭찬을 해줄 부분입니다. 네, 열심히 일했으면 잠깐 쉬어야겠죠. 쉬는 시간 동료들과 함께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일하는 만큼 뭐든 열심히 하는 엘백 씨는 자신의 모습이 곧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는데요. 우리말도 잘하고 붙임성도 좋아서 회사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네, 열심히 합니다. 같은 일하는 동료니까 자주 붙어있죠. 요즘엔 열심히 잘합니다. 네, 서로 열심히 잘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회사 기숙사를 찾았습니다.